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무슨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정부로부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은 없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변의 나라로 흩어져서 생활을 했어요. 너무너무 큰 시련과 박해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거주지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서 도망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이제 풀이 마르고 또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박해도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속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또 박해를 잘 견뎌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어렸을 때 몸에 밴 버릇들은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릇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살 입맛이 여든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길들여진 그 엄마의 입맛이, 엄마의 손맛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새로 또 가정을 꾸미게 되어도 남자들은 간혹 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부인이 정성껏 김치찌개를 해줬는데, 여보, 이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한 2%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랬다가는 혼나죠. 그러니까 엄마의 입맛을, 손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끓여준 김치찌개보다도 옛날 자기가 늘 어머니가 해주신 그 김치찌개 맛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을 쭉 먹고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그 손맛이, 그 음식 맛이 내 몸속에 이게 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다가,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요즘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도루묵이 알이 꽉 뺀 것들이 있더라고. 이제 알이 꽉 뺀 도루묵을 보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그 간장을 넣고 이렇게 또 무 넣고 그 조림을 해주었던 그 도루묵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입속에서 그 도루묵 알이 막 톡톡 터지는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저희 집 사람한테 저 도루묵 한번 사서 먹자. 근데 우리 또 그 부인께서 허락하시면 먹을 수 있고 안 돼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 집사람이 그 도루묵을 가지고 요리를 해도 옛날 제가 먹었던 그 맛은 안 나요. 오늘 또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어머니로부터 늘 하여간 받아 먹었던 그런 음식 맛이 그 어딘지 모르게 내 몸속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른 성경에는 말씀의 젖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치 어머님의 그 음식 맛을 기억하는 것처럼 어머님의 그 모습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아프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또는 할머니가 이렇게 배 아프다 그러면 배를 막 쓸어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뭐 그러면서 문질러 주고 또 찬송 불러 주고 했던 그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우리들 몸속에 배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먹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 이게 배어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을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뭐 대학 가는 거 출세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먹는 그런 훈련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달라집니다. 잘 살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먹는 것이 이게 잘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술 먹어서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담배는 몇 각씩 피고 또 마약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우리들 가운데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생각 자체도 생각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건전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생활을 우연히 하다 보면 자기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잘 먹어야 우리의 그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지 또 우리들이 잘 먹을 수 있고 그 서로 보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먹는 것들을 잘 해야지만 돼요.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될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벌들 가운데는 그 일만 하는 일벌이 있고 그리고 여왕벌이 그 벌들을 잘 또 다스리고 그 통치하는 그런 여왕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벌은 일벌이 되고 어떤 벌은 여왕벌이 되느냐? 벌들이 그 알을 낳습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벌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어떤 알은 여왕벌 알이 있고 어떤 알은 일벌의 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알이 이렇게 또 부화되는 과정에서 애벌레가 되고 이렇게 알이 자라나면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벌이 되고 평생 동안 어떤 것은 여왕벌로 지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일벌은 그냥 꿀만 먹고 자라고 여왕벌은 로얄 젤리를 먹는데 근데 여왕벌만 로얄 젤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일벌도 로얄 젤리를 먹기는 하는데 한 2, 3일 먹다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왕벌로 자라는 그런 그 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로얄 젤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 젤리를 먹고 계속해서 먹고 자란 그 벌은 여왕벌이 되고 그렇지 않은 벌은 일벌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왕벌은 일벌보다 한 40배 수명이 길대. 그러니까 누가 여왕벌이 되고 누가 일벌이 되느냐?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돼요? 사탕의 자녀가 되어 사탄의 자녀가 돼요. 사탄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벌도 로얄 젤리를 잠시 동안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만 먹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젖을 평생토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모하고 먹고 자라면 우리들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들을, 사탄의 그 양식들을 먹고 자라면, 그러면 우리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들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요.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참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잘 이기려면 우리들이 신령한 젖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아기들이 처음 태어날 때는요, 다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 진짜 티 하나가 없이 아주 맑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갓난 아기들이 자라면서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자라면서 그 아기들이, 어떤 아기들은 끝까지 어른이 돼서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그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갓난 아기 때는 아주 순전하고 그야말로 깨끗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이 먹고 자라면서 아주 이상하게 사탄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 그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바깥에서 자기가 이제 보고 듣는 것들 또 자기가 따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이 먼저 이제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하는 행동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모든 육체는, 우리 24절 25절의 1장,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시련도 밖에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비방하는 말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정결한 마음들이 먼저 들어와야지만 돼.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누구 험담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험담하는 일을 안 해. 근데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도요, 내가 보는 것이 있는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을 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만을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꽃꽂이 보면서 야, 꽃꽂이 진짜 참 잘했다,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딱 보고 그 이미 그 감상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지금 보니까 꽃꽂이 있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하는
이렇게 뭐 연출 아니 저 뭔가요 그,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배우였던 것 같아요. 연극 배우.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 연극 중에서 다리를 저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지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리 저는 뭐 그런 그 신용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다리를 저는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을 했대. 다리 저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려고 어떻게 저는지.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다리 저는 사람들을 좀 관찰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다리를 저는다는 거지. 이야 희한하다. 예전에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냐 말이야. 그리고 연극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런 연극을 그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자기가 다리 저는 사람들을 좀 봐야지 하고 마음 놓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자기가 생각을 못하고 못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들은 우리들이 자주 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들을 군대 보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아들이 군대 가고 난 다음에 한 뭐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쯤 되면은 그때 바깥에 나가면은요 머리 깎은 군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 보이는 것마다 전부 군인들 같아. 여기는 군인이 있고 여기는 군발이 있고 뭐 다 그래. 뭐 저도 저희 집 아이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머리 깎은 아이들이 그냥 왜 그렇게 많은지 야 쟤는 죽어나왔나 보다 뭐. 그러니까 군인들만 보이더라고. 저희 집 아이 제대하고 났더니 군인들이 안 보여 그때부터. 예?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해.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 씻어내는 그 일들을 먼저 해야지만 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누군가를 자꾸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우리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그 또 이성덕 집사님 진짜 너무너무 아주 진짜 미남이시다. 진짜 집사님 대단하시다. 그냥 보면 자꾸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러면 칭찬을 제가 집사님 보고서 저주를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그러면 잘 모르세요? 그럼 칭찬하겠지, 그죠? 근데 속으로 마음에 꽝 하고 그냥 누구를 보더라도 그냥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비꼬는 말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마음의 밭이 먼저 달라져야지만 돼.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려면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을 해야지만 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보지 않으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맛있는지를 잘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어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하는 말은 개를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거죠. 그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홍삼 액기스 뭐 같은 뭐 이런 몸에 좋은 그 액기스들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별로 그렇게 잘 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떨 땐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게 몸에 좋다고 뭐 그 주면 한두 번 먹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줄까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먹기 싫은데 왜냐하면은 몸에 좋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쓴 거는 별로 이렇게 잘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그걸 먹고 나서 제가 막 힘이 펄펄 나고 눈이 밝아지고 그냥 뭐 외모가 막 달라지고 아니면 뭐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체험을 했으면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할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장복해야지 효과가 나타나지 뭐 한두 번 먹어서 효과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달달한 거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거나 찾아 먹으려고 하지 그럼 몸에 좋은 거는 이게 잘 손이 가질 않아요. 근데 그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홍삼 액기스를 뭐 한 일주일 먹었더니 완전히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먹었더니 뭐 감기도 뭐 올해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 찾아 먹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의 맛을 우리들이 경험하면, 그러면 누가 먹지 말라 그래도 계속해서 그걸 먹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도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이고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지겨운데. 그런데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기도가 재밌고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그 해봤을까요? 아니면 안 해봤을까요? 그 맛을, 그 재미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번, 해봐야 알 수 있다. 2번, 안 해봐도 알 수 있다. 몇 번이? 해봐야 돼.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맛을 안다는 거야. 기도가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왜 재미있냐면요, 기도하니까. 거기 응답이 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걸 누가 막 다니면서 말려도 못하게 하면 숨어서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말씀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 아주 그 송이꼴보다 달다. 그렇게 그 성경 기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달고 참 아주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묵상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경험해 볼 수 있어야지만 돼. 그 말씀의 맛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지만 돼. 그러려면은 그냥 한두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읽어야 돼. 그 어떤 사람이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잘 하려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원에는요, 그 300번만 그 들어라, 300번만 봐라, 그러면 들린다, 뭐 그런 그 표어가 붙어 있대. 그게 뭐냐면은 그 아마 영어 학원인 것 같아. 아이들한테 하여간 외국 영화든지 만화 영화든지 300편을 보면은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외국 영화도, 이렇게 외국 영화 드라마 같은 것도요, 자꾸 보면 저 목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영화만 보나 보다 그러는데, 하여간 자꾸 보면은요, 그러면은 그 대사들이 들려요, 조금씩. 아,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두 번 보면은 몰라. 근데 자꾸 보면은 그러면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뭐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것도 우리들이 꾸준히 읽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그 맛을 체험할 수 있으면 자연히 자녀들은 그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생각하는 길을, 자녀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많은 고생을 할지라도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에 적용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그 야생의 그런 힘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놀이기구 사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맛을 보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그 다짐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들의 항존 직분자를 선거를 할 텐데, 선출을 할 텐데, 이 항존 직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중직을 맡은 항존 직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만 돼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이라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그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중직을 맡은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자라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의 헌법 정치편 제3장 15조에는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교인의 의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인의 의무라고 할 때 교인은 어떤 교인을 말하냐면 세례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교인 그러면 세례교인을 얘기하거든요. 세례교인이라면 저희들이 세례 문답할 때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데 정식으로 교인이 되시면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어떤 것이고 의무는 이런 것인데 그 의무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배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의 치리에 교회 가르침과 또 교회 인도함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항존 직분자들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 그러니까 교인은 반드시 공예배를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에이 이번 달에는 내가 인심 썼다 두 번만 드리자 그러면은 그건 항존 직분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인이라고 한다면 헌금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헌금 생활은 그 헌금의 표준이라고 하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은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인이 아니라 중직을 맡은 항존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된다. 교회의 가르침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동의하기가 싫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인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십시다 할 때는 자기 생각을 하고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걸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예요.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교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요. 세례교인을 넘어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존 직분자로 택함을 앞으로 받을 분들과 이미 항존 직분자로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교인의 의무를 가장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를 내가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